식사량이 준 탓에 건강식품으로 건강을 챙긴다는 문대성 씨. 과연 건강식품만으로도 온전히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현대사회지만 모순되게도 노인들의 영양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대다수가 영양 섭취 부족으로 나타났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칼슘이 부족한 노인은 전체의 81%였습니다. 지방이 부족한 노인도 70% 이상이었는데요. 이러한 영양 부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맛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증가한다거나 또 특정 맛에 대해서 거부 현상이 생기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이런 질환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고른 식습관 대신 단조로운 식사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문대성 씨.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가 떨어져 영양 불균형에 노출돼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달콤한 건강식품과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그는 고혈압 약을 8년째 복용 중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식생활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짜고 매우게 먹은 게 그게 더 큰 원인 같고.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은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권장량의 1.9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이 고혈압 발생률을 배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병원에 방문하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부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잘못된 미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각 중독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미각 중독은 특별한 맛을 기억했다가 그 맛만을 고집하는 현상을 뜻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짠맛에 대한 수용체가 둔감해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나트륨 1의 권장량인 2000mg보다 많이 섭취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각을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맛을 느끼게 하는 감각기관 미각. 인간의 기본 미각은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으로 나누어집니다. 혀에는 약 1만여 개의 가느다란 세포인 미뢰가 모여있는데요. 침과 섞인 수용액 상태의 물질이 미각세포를 자극하면 특정한 맛을 느끼게 하고 음식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쓴맛은 대부분 이제 독극물들이 내는 맛이라서 이제 쓴맛 물질은 저희가 피하게 되고요. 신맛은 이제 부패한 음식이나 또는 덜 익은 과일들이 주로 내는 맛이라 이 맛도 저희가 피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희가 짠맛이라는 맛이 있는데 낮은 농도의 짠맛은 저희가 이제 보통 섭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높은 농도의 짠맛은 이제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맛은 우리 몸의 피로에 따라서 먹을 것인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재미난 점은 미각이 환경과 습관으로 학습된다는 사실입니다.